저 또 시키실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우리는 아주 일을 말끔히 처리하기로 유명하니까요. 누구들도 어제 같이 왔었냐? 아, 네. 잠깐만 더 있다가. 야, 그러자 친구야. 너희들 좀 나가 있고. 네. 저기 우리 동호 보자. 안 한다고 하지 마. 그쪽도 알아본 게나 튕길 입장 아니더만. 무슨 말입니까? 저기 병원인가 어디 돈 갚을 곳이 있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건 알 거 없고 그 돈 지금처럼 해갖고는 첫날 만나러 가도 못 벌어. 액수도 크더만. 남의 뒤도 밟습니까? 이제 누구 치고 어쩌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 옆에만 있어. 하우스 하나 줄게. 나 너랑 사귀고 잡다. 너 요즘 뭐 먹고 사냐? 네 옆에 내 포장마차가 돌래고. 밥 먹고 산다 왜? 그래? 그럼 나중에 쌀풀에 들고 한번 와라. 이 빨대가 그것까지 쪽쪽 빨아먹어 줄 테니까. 자식. 아 형 참어. 나중에 웃는 자가 정말 승자인 거야. 니들 좋은 말 할 때 여기서 끝내. 그 수행이 뭐라든 니들 안 받아. 그래? 사실 우리도 별로 이 바닥에 끼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데 당신네들 보스가 우리가 필요하대. 당신네들은 무리래지 아마. 그래서 믿을 수가 없대지 아마. 아유 이 자식이 그냥. 가만 안 있어? 나 도박 장사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오. 단순이야. 아 자동차 맹그는 회사는 자동차 맹는 거고 도박장에서 도박만 온다. 그게 뭐가 어려워. 도박장 하나 갖고 나 조금씩만 도와줘. 나 조직을 안 갑니다. 내가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조만간 일 다시 시작할 거고 그땐 어제 같은 원정일도 안 합니다. 믿기는 고맙지만 목숨 갖고 도박하는 멍청한 붕어 새끼가 아닙니다. 난 이 자식. 나는 힘은 없어도 기회를 잡는 데는 강해. 나 말이야 큰 일을 하나 해보고 싶어.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야, 너들 형님 모시고 가라. 너들 말이 아주 좋은 오야 만났다. 하늘에 감사해라. 가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무슨 얘기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찢는 일이라고? 네. 그래 가자.
북어포를 찢든 명태포든 네 가슴이든 내 가슴이든 한번 찢어보자고. 마늘 까는 일보다 나을 거라대요. 손도 안 아리고. 그일이 그일이지. 나을 건 뭐 있어. 마늘처럼 독은 없대도 북어가시도 만만치 않을걸. 그 품삯은 잘 준대. 그거야 받아봐야 할 정도. 어디 갔다 와요? 내일 내 생일이다. 뭔 일이에요? 글쎄. 나 이쁘지? 정말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의논이라도 한번 하지. 사실 그렇잖아. 어깨면 어깨지. 깨끗한 어깨, 드러운 어깨. 그런 게 어딨어. 안 그래요? 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니들 싸움에 다 붙이지 마라. 나는 그냥 삼시세끼 반만 먹여주면 돼. 내 말 잘 들어. 너 살리려고 나 살려고 급판에 안 들어간 거야, 임마. 지금 생각하면 아쉬워도 나중에 보면 잘했다 싶을 거야. 그래도 아깝잖아. 아야야야, 지금 너 야야, 너 저 돈 좀 받았다고 그랬지? 가서 술 한 잔 사주라. 어? 빨리 와. 나랑 얘기 좀 해요. 이 아저씨 누구야? 야야야, 저 아는 사이인가 본데. 우리 먼저 가자. 어? 아가씨 누구야? 가요. 나 할 말 있어요. 여기서 두 시간도 넘게 그쪽 기다렸어요. 10분이면 돼요. 물어볼 말이 있어서 그래요. 야, 저 누군지 모르지만 얘기하고 와라. 우리 먼저 갈게. 야, 가자. 아, 잠깐만. 돈 좀 줘. 누구야? 가, 임마. 내가 싫어요? 그래서 안 만나요? 가. 할 말 없어. 싫어요? 거짓 피우지 말고 가! 싫어요? 내가 귀머거리라 싫어요? 그게 답답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랬던 거예요? 난 깡패가 뭔지, 건달이 뭔지 몰라요. 그냥 그쪽 만나서 참 좋았었어요. 친구를 사귀었구나 싶었었어요. 근데 그쪽 안 만나고 나니까 바보처럼 할 일도 없고 여기서 매일 기다렸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내가 귀머거리라 답답해요? 그런데 왜 참았어요 지금까지? 좀 더 일찍 말했으면.